네, 무작정 맞습니다. 네 분 모두 맞췄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현재 안경희 씨가 75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송종인 씨 300점, 신혜진 씨, 원종민 씨 550점입니다. 원종민 씨에게 선택권 먼저 드립니다. 2번. 2번 문제 선택했습니다. 미음, 디귿, 비읍의 삼음절. 마당발 하겠습니다. 마당발 맞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는 안경희 씨 선택권 드립니다. 1번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시옷 기역, 시옷 이응의 사음절. 살림. 원종민 씨가 이번에 빨랐습니다. 세간살이 하겠습니다. 세간살이 정답입니다. 살림을 안 할 것 같은 원종민 씨가 맞췄어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송종인 씨에게 선택권 드립니다. 역시 3번 하겠습니다. 역시 3번. 쌍기역, 티읕, 리을의 삼음절. 꽝. 까투리 하겠습니다. 까투리 정답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신혜진 씨에게 드릴 차례입니다. 문제 드리지요. 쌍디귿 비읍의 이음절. 미끼. 떡밥. 떡밥 정답입니다. 제가 너무 늦게 맞춰서. 송종희 씨 급해서 또 맞췄는데 또 누르셨어요. 자, 신혜진 씨 떡밥 잘 맞추셨습니다. 낚시할 때 떡밥으로 미끼를 만들죠. 여러분이 맞추셔야 될 단어의 뜻 알아봅니다. 아주 잠시 또는 아주 적음을 뜻하는 이음절 뭘까요? 원종민 씨가 200점 도전합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아주 잠시 아주 적음. 여기서 안경희 씨가 150점 도전합니다. 이제 100점 도전 단계입니다. 마, 발, 투리, 떡밥, 세간. 신혜진 씨 100점 도전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세간, 밥, 마, 발, 투. 아주 잠시 또는 아주 적음. 어떤 말일까요? 송종인 시답 확인합니다. 간발. 신혜진 시답 확인합니다. 100점 도전하시는 신혜진 씨도 간발. 안경희 씨 답은 역시 간발. 그렇다면 200점 도전하는 원종민 씨 역시 간발. 간발. 그런데 이번 문제는 도전하는 점수가 다 다릅니다. 50, 100, 150, 200점 정답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간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계 모두 풀어봤습니다. 점수는요, 안경희 씨가 900점, 송종인 씨 400점, 신혜진 씨 700점, 원종민 씨 850점입니다. 우리말 겨루기 3단계입니다. 십자말 풀인데요. 정답을 맞히면 10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50점의 감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쓰기 문제가 있는데요. 자, 버저를 누르지 않아도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감점은 없고 득점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분이 풀게 될 문제판 보여주시죠.